안녕하세요. 정담다육입니다.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셨겠죠? 아, 오늘 화요일이지만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화요일날 영상을 한번 담아볼 아이가요. 요 아이입니다. 요 아이 딱 봐도 뭔지 아시겠나요? 요 아이 화재입니다. 화재. 화재. 엄청 웃자랐어요. 엄청 웃자란. 세상에 이렇게 될 동안 뭐 했을까요 저? 어머 이거 완전히 무슨 이게 다육인가요? 풀떼기인가요? 아 제가 아, 진짜 며칠 안 돼요 이거 제 키핑 다위 위에 있던 아이를 내려놨는데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뭘 하면서 안쪽으로 밀어놨어요. 그러니까 해를 못 봤겠죠? 그때 요 이렇게 잘랐던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도 있고, 요쪽 어디고, 여기도 곧대 잘랐어요. 여기도 여기 보면. 여기도 곧대 잘랐어요. 여기하고, 여기하고. 그런데 세상에, 여기는 요렇게 자랐어요. 여기는 해를 좀 받은 부분이에요. 해를 전혀 안 받은 부분에 세상에, 이렇게나 붙여놨습니다. 와, 제가 이걸 딱 보고, 어머, 너 누구세요? 어머, 제가 그랬어요. 근데 이거 뭐야 이거 화분 봤을 때는 딱 봐도 화재인 거 제가 아는데 와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. 와 세상에 화재를 청담이 이렇게 키워놨습니다. 아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요? 수습을 해야 되겠죠? 수습을 하려니까 또 어떻게 또 가위를 들었습니다. 가위 가위를 들어서 이렇게 또 소독을 하고 그냥 이 아이는 워낙에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도 강한 아이라서 뭐 커팅하고 말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자르는 즉시에 여기 이쪽 그 제가 제라늄 키운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 풀분에다가 여기다 그냥 꽂아줄 거예요 막.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화재 화분을 만들 거예요. 아 세상에. 아니 제가 원했던 건 이렇게 짤뚱해가지고 얼굴 수도 이렇게 어머 이 아이는 또 뽑혔네요. 아 쌩 난리 쌩 난리네. 뽑힌 김에 그냥 여기다가 심고. 이제 이렇게 짤뚱하게 키우려고 얼굴 수북하게 해가지고서는 짤뚱하게 키우려고 제가 그랬던 건데 그렇게 잘라놓고선 세상에 제가. 아주 저 청담이 황금손이죠? 아, 황금손. 보세요.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. 이 아이들, 아, 진짜 요 부분에서 다 자를 거예요, 이렇게. 이렇게 두 번 자를 거예요. 두 번 잘라서 진짜 여기다가 다 그냥 여기 꽂아놓을 거예요, 이렇게. 뭐, 얼만큼 살지는 모르겠지만, 근데, 이 화재의 요 아이들은 이 아이도 제가 적심해가지고 놔둔 아이라서 아마 100% 거의 다 살 것 같아요. 예, 여기도 지금 여기는 두 번 커팅이에요. 이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이거 회복이 안 돼요. 이거 계속 또 옷자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거 밖에다가 하우스 밖에다가 한교통에다가 갖다 놓으려고요. 예, 강제 노숙인 거죠. 좀 짤뚱맞게 키우려고. 아, 뭐 세상에 너무하지 않았습니까? 청담이 뭐 다육이 잘 키운다고 여러분들 뭐 너무 예뻐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키운답니다. 이런 다육이 저한테도 있어요.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아이들. 와 세상에. 그러니까 또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굳혀지면서 자라고 또 여기는 요 아이는 요 아이대로 또 여기서 나오면 또 좋고 이렇게 뿌리가 날 부분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밝은 재 뭐 루톤 마데카스 이런 것도 안 발라줘요. 어머 세상에 이렇게 그때 몇 개 얼굴을 제가 이렇게 잘라놨던 거거든요. 세상에 그게 이렇게나 세상에 이렇게나 웃자랐다니. 아 진짜 너무하죠. 아 자 이거
여기 화분이 지금 모자랄 것 같긴 해요. 아주 빽빽하게 제가 빽빽하게 이렇게 심을 겁니다. 이렇게. 하, 이거 어떡하죠, 이거? 세상에. 여기도 보세요. 이거 제가 진짜 완전 이거 데쳐갖고 시금치 나물, 화제 나물 해 먹어야 될 정도로. 어, 보세요, 이거. 어휴, 참. 아니, 이거를 제가 물 준다고 내려놨는지, 뭘 한다고 내려놨는지, 하여튼간 내려놓고, 제가 진짜 깜빡했어요, 깜빡. 그러면서 뭘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아이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밀쳐놓게 된 거죠. 아마 물호수를 집어, 접는다고 아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물호수를 접는다고 제가 이 아이를 살, 이제 옆으로 이제 밀어넣는다고 밀어넣은 게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된 거죠. 그러면, 아, 세상에, 이렇게나.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, 화분이 넘칠 것 같은데, 제가, 지금부터는 좀 빠름빠름으로 해서, 제가 영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.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거 영상 다 보면서 하기에는 좀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. 아우, 너무 많이 흉보실 것 같아요, 진짜. 짠! 제가 빠름빠름으로 하다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영상을 껐다가 또 아니 빠름빠름으로 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입이 근질근질하고 해서 영상을 껐다가 제가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. 이렇게 짠! 이렇게 하나 가득 빡빡하게 심었어요. 요거 어쩌라지 않게 요거 그대로 하우스 바깥에다가 한쪽 기퉁에다가 놔둘 거예요. 요거 그대로 놔두고 요 아이도 좀 남는 거 세 가닥 정도는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 또 빈 틈이 또 보이거든요. 요렇게 빈 틈 보였던 곳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또 꽂아놨어요. 좀 더 빽빽하겠죠. 제가 원했던 건 요렇게 양쪽 그 입과 입 그 마디 부분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우쭐하게 만들어 놓고 장담이 달걀 잘 키운다고 자랑자랑을 했지 뭡니까. 또 화제 요 아이들 이렇게 오늘 심은 아이들 또 커팅해서 이렇게 화분 하나 가득 요 아이도 저 바깥에 내놓을 거예요. 아우 안에 세상에 화제 우쭐한다 이렇게 우쭐하는 거 처음 봤어요.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바깥에 놔두고 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려고요. 또 이렇게 나와주면 좋고 근데 거의 100% 나와주더라고요.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거의 100% 화제도 입고도 잘 되고 이렇게 또 번식도 잘 되는 아이라서 여기도 보세요. 여기도 이렇게 나왔던 아이인데 세상에 그렇게 제가 우쭐하게 만들어놨으니 세상에 얼마나 제가 미웠을까요. 햇빛도 안 보여주고 엄마 나 잊어버렸어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아이들. 그래서 이렇게 예뻐지는 얼굴 찾을 수 있게끔 또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아 지금까지 보는데도 자꾸 웃음이 나와서 아 죄송합니다.
오늘 지금까지 화재, 우쩔한 화재, 커팅 해서 다시 옮겨 신기를 해보았습니다. 오늘도 청담다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, 행복한 오후 되세요. 감사합니다.